네, 오늘이 7월 12일인데요. 아, 이 시간에는 이제 텃밭 농사를 지으실 분, 또 텃밭 농사를 지으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농부들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풀밭입니까? 고구마밭입니까? 예, 고구마밭이네요. 저 이제 고구마를 한 20년 동안 재배를 해왔는데, 제가 처음에는 퇴비하고 비료를 조금 줬어요. 복합비료를. 그랬더니 막 군뱅이가 생기고, 좀, 사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, 그 뒤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주고 한 5년마다 복합비료를 조금 뿌려줍니다. 그랬더니 고구마는 뭐 안 달리는 개체도 있어요. 또 많이 달리는 애들은 10개, 15개, 20개까지도 막 달립니다. 고구마가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, 4개 정도 달립니다. 한 개체당. 그러니까 뭐 많이 달리는 편도 아니고 적게 달리는 편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맛은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달고 감칠맛도 나고 먹으면 계속 땡깁니다. 이 고구마를 먹어보고 다른 고구마를 먹어보면 맛이 왜 이래?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. 그만큼 맛있어요. 상당히 맛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텃밭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. 텃밭 농사는 가족 건강을 위해서. 뭐 영양제를 준다고 그래요. 영양제 화학적인 거잖아요, 그거. 그리고 무슨 뭐 가리를 뿌린다 그래요. 가리 무슨 가리인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가리를 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럼 화학적인 걸 뿌리면은 생산량이 좀 많을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. 양식적 광어 있잖아요. 광어회가 맛있습니까? 자연산 광어회가 맛있습니까? 자연산 광어회가 맛있죠. 비싼 건 비싼 걸로 하면은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죠?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거래요. 방목한 토종 닭이 맛있습니까? 닭장에 가둬놓고 영양제 준 닭이 맛있습니까? 그것도 맛도 그렇지만은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고구마를 여기서 3, 4개를 생산해서 먹는 게 더 훌륭한 식자재일까요? 아니면 10개, 15개, 뭐 10개, 7개, 8개, 뭐 10개 많이 줄줄줄 달아가지고 생산한 그 고구마가 더 훌륭한 식자재일까요? 대부분 사람들이 10중 8구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약재로서 또 식자재로서의 그 가치를 안다면은 거의 반자연산이죠. 이거는 이 고구마는 거의 자연산이네요. 자연산 이 고구마를 선택을 하겠죠. 자, 그러면은 고구마 말고 또 다른 작물을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봄에 뭐를 심었나요? 제 영상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. 여기 열무를 심어가지고 수확해 먹었죠. 열무 속에 가지를 심었었어요. 가지. 야, 여기 지금 가지가 있고요. 또 열무 속에 뭐가 있었죠? 고추가 있었죠. 열무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었죠. 제 영상 보시면은 거기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텃밭이 너무 적어서 나는 이것저것 많은 걸 심지 못해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긴 쌈이었었죠, 쌈. 뭐 상추도 심었었고, 그 다음에 겨자 같은 거, 누꼴라, 뭐 여러 가지 쌈거리를 심었던 이 자리에 토마토를 같이 심었었죠. 그 토마토가 지금 이렇게 요즘 계속 따먹고 있는데 잘
익고 있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토마토가 이렇게 엄청나게 자랐죠? 이거 뭐, 이거를 무슨 몇 단 뭐 이렇게 안 하고 메타방 하는데,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한 1단, 2단, 3단, 4단, 5단, 6단, 7단, 8단, 9단까지 벌써 이렇게 올라왔네요. 자, 이게 쌈밭에다 심은 토마토예요. 자,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정보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. 뭐냐면은 여기 토마토 있잖아요. 토마토를 이게 필요 없는 요 줄기를 여기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줄기를 여기 요런 줄기 여기 요런 거 이렇게 잘랐잖아요. 요런 거 줄기를 잘라서 여기 있잖아요. 여기다 삽목을 했어요. 삽목을 했더니 자 이렇게 컸어요. 지금 막 토마토가 달리기 시작하죠. 이렇게 바로 여기서 꺾어가지고 여기다 삽목한 거예요. 그러니까 비싼 모종, 비싼 모종들이 있어요. 토마토도 사가지고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. 필요 없는 줄기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아무거나 막대기로 꾹 쑤셔가지고 집어넣고 발로 밟아왔더니 이렇게 컸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고 영상 있습니다. 자, 얼마 안 됐어요. 얘도 이렇게 지금 싱싱하게 자르고 있죠. 얘도 삽목한 거예요. 여기서 잘라가지고.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거 너무 모종 비싼데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. 필요 없는 가지 잘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바로 집어넣고 밟아주면은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입자루 한 두 마디 정도가 여기 요거 들어가고 요거 정도 들어가게 여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땅 속에 푹 구멍 뚫어서 집어 넣어주고 발로 밟아 놓으면은 이렇게 큽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삽목하네. 나중에 또 삽목하네. 심었다 하면 무조건 삽니다. 자, 토마토는 약재로서 어떤 효능이 있나요? 얘는요, 비타민C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. 비타민 B, D, 뭐, 비타민, 과일이에요. 비타민 과일. 또, 피부 노화, 장 건강.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, 화학 무슨 영양제 이런 걸 주고 키웠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. 약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뭐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약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가지도요. 요거 제가 얘기를 안 했구나. 제가 막걸리 요즘에 저는 이제 20년 전서부터 뭐하고 뭐만 쓰냐면은 풋고추만 생산 안 하고 거의 다 생산을 하거든요. 그런데 퇴비 2포 복합비로 10kg 그게 1년에 쓰는 총량입니다. 그거 외에 안 써요. 그러니까 거의 자연산이죠. 자, 가지는요, 약재로서 요 진한 색깔 있잖아요. 안토시안 성분이 풍부합니다. 암이 무서우면요, 이거 가지 많이 드세요.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고, 또 피부 노화, 뭐 여러 가지 효능이 많은 이 가지. 요 색깔이, 요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여기서 튀어서 지저분해졌는데 채취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
자, 그런데 이제 제가 막걸리를 이제 실험 재배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막걸리를 요거는 안 줬어요. 얘는 줬어요. 얘는 막걸리를 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면 키가 차이가 많이 나죠. 얘도 막걸리를 줬습니다. 막걸리 그러니까 자 유통기한 지난 썩은 막걸리죠. 줬어요. 그랬더니 자 얘가 얘보다 커요. 얘는 비닐 멀칭을 하네요. 쟤는 근데 얘는 안 하네요. 근데 안 했어도 막걸리를 준 애가 더 커요. 근데 근데 이 사람아 거기 벌레들이 있잖아. 벌레 구멍도 있고 여기 벌레 구멍 있죠. 보세요. 이게 이제 얘네들이 먹고 살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뜯어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입을 갈가 먹으면은 생산량이 조금 뭐 10개 생산할 거 7개 생산하면 어떻습니까? 그게 훨씬 낫죠. 여기다 농약 뿌리고 농약이요. 농약을 준 옥수수를 귀에다 먹였더니 그런 실험을 했더니 그 쥐가 암에 걸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. 여기다 얘네들 죽이려고 농약을 뿌린다? 차라리 10개 생산할 거 7개 생산하는 게 낫죠. 여기 구멍 좀 있죠? 근데 얘네들은 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. 얘네들도. 얘네들이 정물질들을 발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뜯어먹지를 않아요. 미생물농법으로 이 재배를 하면요. 밑에 미생물들 또 지렁이니 뭐 온갖 잡다한 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먹은 이 작물들은요. 저항물질이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벌레들이 별로 달려들지를 못해요. 이쪽이 깨끗하잖아요. 그래도 이 정도면은. 이 정도면 깨끗하죠. 여기도 있지만은 자 이쪽에도 얘 있네 여기 있네 깨끗하잖아요.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뭐. 전혀 고추도 그렇죠. 고추도 전혀 퇴비 조금 주고 복합비로 매달 정도 줬어요. 이 고추도요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. 이 고추는 막걸리를 좀 줬고요. 이 고추는 안 줬어요. 실험 재배 아니라. 근데 고추는 달린 거는 얘도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. 얘도 많이 달렸어요. 근데 키는 얘가 더 커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.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이쪽도 이렇게 참 멀리서 보면은 얘는 막걸리를 안 줬고 얘는 줬는데 얘가 커요. 훨씬 커요. 근데 달린 거는 얘가 더 오히려 더 많이 달렸어요. 얘는 나중에 이제 달리겠죠. 고추. 자,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자연산으로 재배한 이 고추를 드시면요. 혈압 높으신 분들, 이 고추 드시고요. 자, 많이 드시고요. 이 고추는 저기 많이 달리잖아요. 이거는 물 말아가지고 된장 찍어 먹는 고추예요. 이 고추도. 무슨 미인 고추라 그러나? 무슨 고추인데? 아, 그렇게 맵질 않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렇습니다. 자, 그러니까, 여러분들이, 자,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지으실 분, 그리고 농사 지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, 농약 같은 거 주지 마세요. 농약 같은 거를 한번 주기 시작하면요, 매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매년. 그리고 영양제를 주면 또 매년 줘야 된대요.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, 안 주면은 뭐 마음도 불안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.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덜 먹지 뭐 정 안 되면 뭐 마트에서 사 먹지 뭐 이런 생각으로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. 1등급 농부는요. 1등급 농부는 화학비를 안 주고요. 화학농약 안 주고 또 화학 영양제 안 주고 재배한 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죠. 그런 분들 농법을 따라하면 참 좋은데 천연 액비 있잖아요. 그거 만들려면은 저는 이제 비유가 약해가지고
여러 가지 소변이니, 대변이니, 음식물 썩은 거,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만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, 그거는 제대로 못 하겠어요. 그래서, 막걸리를 이용해서 이제, 막걸리 썩은 거, 이런 걸 이용해서,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. 그래도 2-3등급 농법, 2-3등급의 그 식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 자, 그래서 9등급은 뭐냐, 그러면은. 아,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, 9등급 농법은 뭐냐면요. 아, 농약을 뿌리고요. 농약 치고요. 또, 아, 화학비료 주고요. 화학 영양제 주고요. 또, 거기다 또 제초제까지 뿌리고요. 그거는 최하위 농법이면서 거기서 생산된 거는 최하위 식자재입니다. 차라리, 아, 검사 기준을 통과한 마트에서 사먹는 것보다도 더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, 아, 앞으로 농사를 지으실 분, 또 농사 지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, 아, 1등급 그 농부가 지은 1등급 식자재를, 아, 생산은 못한다 할지라도, 아, 9등급, 최하위 등급, 아, 농법으로, 아, 농사를 짓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 작업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